책의 지각적인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색의 대비. 색의 대비는 하나의 색이 주변에 위치한 색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 가지고 있는 색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눈의 생리적인 현상과 뇌에 전달되는 신경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죠. 자, 동시 대비는 두 가지 색을 동시에 보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서로 가까이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동시에 보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서로의 영향으로 색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 대비는 색의 삼속성에 의한 대비, 보색 대비, 연변 대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삼속성에 의한 대비에는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가 있습니다. 자, 이 색상 대비는 가장 단순한 대비로 서로 다른 두 색을 서로 대비했을 때 원래의 색보다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명도 대비는 명도가 다른 두 색이 서로의 영향에 의해서 명도 차이가 더욱 크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명도 차이가 클수록 명도 대비는 강해지며 같은 명도일지라도 밝은 배경의 어두운 색은 어두운 배경의 어두운 색보다 더 어둡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명도 대비에 관해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름 휴가 때 해변에서 살을 까맣게 태우고 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유난히 치아가 하얗게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름이라고 유난히 양치를 더 열심히 한 것도 아닐 텐데, 왜 치아가 더욱 하얗게 보이게 되는 걸까요? 자, 이것은 양치를 더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피부가 까맣기 때문에 눈에서 느끼는 치아와 피부의 명도 대비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도 대비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채도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도 대비 역시 서로 다른 두 색의 영향으로 높은 채도와 낮은 채도의 색을 같이 놓았을 때 높은 채도의 색은 더욱더 높게, 낮은 채도의 색은 더욱 낮아 보이게 됩니다. 또한 무채색에 둘러싸인 유채색은 더욱 채도가 높은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무채색끼리의 대비에서는 채도 대비가 일어나지 않으며 색상 대비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색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보색은 색상 안에서 서로 마주보는 색을 바로 보색이라고 하였죠. 이처럼 색상 차이가 많이 나는 보색끼리 대비되었을 때 서로의 색이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색 대비에서는 대비되는 색이 서로의 보색 잔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더욱더 뚜렷하게 되고, 대표적인 보색 대비로는 빨강과 청록의 대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연변 대비는 경계 대비라고도 하며, 동시 대비 중에서 색과 색이 접하는 경계 부분에 강한 색채 대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연변 대비는 색과 색이 대비해서는 삼속성의 대비가 모두 일어나게 되고요. 무채색의 경우에는 명도 단계별 배열을 하거나 유채색을 색상별로 배열할 때 더욱 잘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계시 대비는 동시 대비하고는 계시 대비는 동시 대비와는 달리 어떤 색을 본뒤 시간차를 두고 다른 색을 보았을 때 먼저 보았던 색의 영향으로 뒤에 본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강색을 본뒤 황색을 보게 되면 보색 잔상인 청록색이 황색에 가미되어서
이 노란색은 황록색에 가깝게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를 계시대비라고 합니다. 이 계시대비의 특징으로는 연속적으로 두 가지 색을 보았을 때 생기는 대비 현상입니다. 동시대비와 상반되며 계속대비, 연속대비라고도 합니다. 유채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보색 잔상이 이후의 본색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색을 시차를 두고 보았을 때 그 시점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현상으로 계속해서 다음 색을 보았을 때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빨강을 보다가 노랑을 보게 되면 앞서 보았던 빨간색의 보색 잔상엔 청록색이 가미되어서 이 노란색은 황록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면적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면적은 색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면적이 큰 색은 명도와 채도가 높아 보이게 되고 실제보다 좀 더 밝고 맑게 보이게 됩니다. 같은 색이라고 할지라도 면적이 작은 색은 명도와 채도가 낮아져 보이게 되고 실제보다 어둡고 탁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면적 대비입니다. 한남 대비.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이 대비되었을 경우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서 더욱더 따뜻하거나 차갑게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준성색인 경우에는 한 색과 대비되었을 때 차갑게 느껴지며 난색과 대비되었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따뜻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동양에서 양의 색은 난색이라고 지칭하고 음의 색은 한색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동화와 잔상, 명시도, 주목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색의 동화 현상은 서로 인접되는 색의 영향을 받아서 인접색에 가까운 색이 되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둘러싸이거나 좁은 줄무늬 등에서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동화현상입니다. 자, 동화현상의 특징으로는 자극이 오래 지속되는 색의 정의 잔상에 의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주위에 비슷한 색이 많이 배치된 경우에 바로 동화현상이 일어나고요. 좁은 사이의 색채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을 때 바로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동일한 회색 배경 위에 검은색 선을 그리면은 배경의 회색은 검고 어둡게 보이고 백색 선을 그리게 되면 회색은 오히려 밝게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잔상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상은 망막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자극을 받았을 경우 원 자극이 없어지더라도 앞서 받았던 자극이 남아있거나 반대되는 상이 남아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잔상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잔상의 종류에는 정의 잔상, 부의 잔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 잔상은 눈의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망막의 흥분 상태가 계속 남아있어서 상의 밝기나 색을 그대로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잔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보았을 때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 보이게 됩니다. 자, 부의 잔상이 있는데 이 부의 잔상은 가장 많이 느끼는 잔상으로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색상과 명도, 채도가 정반대로 느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명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명시도는 가시성, 가시도라고도 합니다. 물체의 색이
얼마나 잘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뚜렷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명시도가 되겠습니다. 이 명시도가 가장 높은 배색으로는 검정과 노란색의 배색으로 우리 주변에서 주차장이나 고속도로 혹은 공사 중임을 표시할 때 이 배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 명시도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색의 삼속성 중에는 바로 명도가 되겠습니다. 자, 주목성은 말 그대로 얼마나 사람의 시선을 끄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시각적으로 주목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빨간과 노랑 등과 같이 원색일수록 주목성이 높게 됩니다. 자, 이러한 주목성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눈에 띄어야 하므로 표시나 기호, 문자, 포스터 광고에 주로 사용이 되고 긴급을 알려야 하는 표지판 등에 적극 활용됩니다. 자, 진출과 후퇴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팽창색과 수축색이라고도 합니다. 자,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거나 가깝게 보이는 색을 바로 진출색이라고 하고요. 뒤로 물러나 보이거나 물러있어 보이는 색을 바로 후퇴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진출색은 따뜻한 색, 즉 난색이 차가운 색, 즉 한색보다 진출되어 보이게 됩니다. 채도가 높은 색은 채도가 어두운 색보다 진출되어 보이게 되고요. 유채색은 무채색보다 진출되어 보이게 됩니다. 자기 체중이 조금 나간다, 좀 뚱뚱해 보인다 라고 하면은 흰색이나 혹은 밝은 계열의 색보다는 한색이나 바로 어두운 계열의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좀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후퇴색은 뒤로 물러나와 보이게 하는 색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공간이나 비좁은 공간에서는 벽의 색상을 차가운 색으로 칠하게 되면 좁아 보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으며 차가운 색, 어두운 색, 채도가 낮거나 무채색 등을 칠해서 넓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